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미친 제목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도 이 컨텐츠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씨. 예,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얘기 중인데 좀 조용히 싸우세요. 눈치 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세 번째 분 잠깐만 대기해 주세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아? 네, 네, 네. 자, 어? 너도 즐겼잖아. 저기 죄송한데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아, 지금 세 번째 피해자, 오늘의 마지막 피해자 쫀득씨. 지금 예. 저희가 그 공파씨와 주둥이씨가 은별이와 함께 했던 데이트 방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쫀득씨가 뭔가 참지 못하고 계속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자기소개랑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컨텐츠가 은별이가 왜 못생겼는지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일하게 은별이와 1대1 식사 데이트까지 하신 분이죠. 아, 최근에 했어. 제일 최근에. 사실 저번에 생기 요즘 외로워가지고 화내지 마시고. 자, 제 말이 아니면 아니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은별이파 주둥씨 둘 다 은별이 좋아했던 것 같고, 쫀득씨도 시트리하면서 막 좋아했던 것 같고, 어, 세 분 다 은별이를 좋아했던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끝나면 얼마 주시는 건가요 이거? 말씀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지금? 아, 아까 전에 보자마자 와 오늘 왜 저렇게 생겼냐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아 근데 쫀득씨. 예예. 말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예. 지금 은별이가 못생겼다라고 말을 하면은 약간 민심이 안 좋아지는 놀라운 현상에 처해 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그 쫀득씨 예. 진짜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라고요? 이거 뭐 대규모 몰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뭐죠? 친구에서 연인으로. 이분들은 사실상 은별이를 까는 척하면서 아직 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별아, 너 마음속에 1, 2, 3등 있어? 근데 이걸 뽑았다가 상처가 될까? 아씨! 씨! 제발 그런 상스러운 소리 하지마 제발. 일단은 진행하던 대로 일단 공파씨랑 주동씨는 같은 컨텐츠에 나와서 은별씨를 두고 경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주동씨에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주동씨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뿐 아니라 은별이랑 숙소 가서 모텔 아 맞아. 와, 저랑 주둥이랑 장기 컨텐츠를 했던 게 있어요. 여사친 남사친끼리 롯데월드 가고 호텔 호캉스 가고. 아니 미친 거 아니야? 했던 게 아닌가. 저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컨텐츠 주둥씨랑 은별씨가 컨텐츠가 중지가 된 이유가 무슨 일이 생겨서라고. 어? 어? 은별이가 정말 선을 넘더라고 사실. 그 영상을 하고 근데 저는 저거 저럴 줄 알았어. 어? 저는 저럴 줄 알았어. 어? 이게 피해자 모임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한 번씩 저랑 그런 식으로 컨텐츠를 했으니까 수혜자 모임 아닌가요? 저는 저 은별이의 자신만만한 표정 질 때 입에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마구 넣어주고 싶어요. 말 못하게. 어? 쫀득씨. 예예. 쫀득씨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물론 이것저것 했지만은 실제로 데이트를 빙자한 1대1 컨텐츠를 한 거는 쫀득씨밖에 없어요. 심지어 그것도 아무 이유 빌드업 없던 게 아니고 쫀득씨가 이상형 월드컵에서 은별을 뽑는 바람에. 기선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파씨와 주정씨에게 한번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1위를 한 역캠과 식대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컨텐츠 같이 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때 저희가 말렸는데 계속 올렸어요 이상형 월드컵을. 그때 은별이를 뽑던 쫀득씨 눈빛이 어땠나요? 아, 그냥 아주 살벌했죠 그냥.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때 기억나시죠 하라나님 방송 꺼지고 뭐라 그랬어요? 방송 종료 버튼 누르고 뭐라 그랬어요? 와 족같다. 연기 잘해줬어 이랬잖아. 가렴치 않네. 조심해야 돼. 와, 진짜로 와 더러운 새끼. 저런 남자가 위험해. 아니 근데 쫀득아, 내가 뭐 친한 형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너 군대 가면은 은별이 면회 보내줄게. 꺼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뭘 꺼져. 필요 없어. 하지마. 꺼져. 진짜 꺼져 은별아 제발. 내 방 와서 룰렛 돌리면 여친인 척하게 해줄게. 은별아 미안해. 너 인면허 닮았어. 너 화장 지우면 너 인면허 닮았어. 뻐끔뻐끔 X야 무리도 사는 인면허. 어? 이분 악플로 닮고 오신 거 아니에요? 발음이 좋아요? 아니 직접 왜 이렇게 좋았어? 인면허 닮았어. 뻐끔뻐끔. 나 아, 오늘 그 말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화식사를 먹고 왔습니다. 아 예. 아 그쵸.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지금. 예예. 예. 현득씨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가장 의심스럽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뭐 공파랑 저는 은별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둥이, 아니 호텔까지 갔으면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호텔 뒷얘기가 있어요. 뒷얘기가. 와 더 있어? 뒷얘기요? 뒷얘기까지? 사실 제가 꼬신 게 아니고 은별이가 꼬리친 거예요. 전 쳐낸 거예요. 와. 와.
근데 나 진짜 지금 와나나의 의도를 알았어. 우리 디스코드로 부르는 이유. 옆에 있었으면 진짜 주먹 날아갈 수도 있었어 진짜로. 진짜. 이거 잠시만 제가 한마디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시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세 명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은별이랑 엮였던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놀라운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근에 은별이를 가장 많이 만나고 은별이니 집에 놀러가고 원호구 씨 같은 경우도 와 알았다. 은득이 씨 마지막으로 은별이 만난 거 언제예요? 저 기억도 안 나요. 저 진짜 느껴버렸어요. 원호구 씨 언제예요? 그 기억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 거의 1년도 넘었는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호는 지금입니다. 어? 지금 사귄다고? 지금 만났잖아. 그리고 원호는 방송 초창기 때 은별이가랑 가까이 살았거든요. 근데 은별이가 바퀴벌레 잡아달라는 소리 한 달이면 달려서 잡아준 적이 있어요. 와 그때 거짓말 아니라 진짜 둘이 사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오. 야 나 불편한 짓을 깨달아 버렸네. 이거 우리 연막이네. 아니 쩐쩐아 너 뭐 약 먹었어 왜 그래. 근데 불편한 진실이란 게 내가 사랑하던 그녀를 뺏긴 불편한 진실인가요? 아니면 아니 아니요 원우의 연막탄이 우리가 돼버린 거지. 그렇지. 저 궁금한 게 이 타임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은별이 이제 너무 까기만 하니까 네. 저 은별이가 뭐 공파나 저기 주등 씨나 쫀득 씨나 네. 칭찬 한 마디씩. 아, 아 그 역으로 장점. 아 장점. 공파 오빠는 일단 같이 있으면 사람 편안하게 해줘요. 레아 시몬스 같은 남자. 같이 아니 네. 근데 그게 뭐 결단코 사귀고 싶을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쫀득 오빠는 강단이 있어요. 나랑 사귈래? 저기요 와나나 씨. 아 미안 미안. 그리고 주둥이는 재치가 있어요. 아~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은별이 이상형이 재치 있는 남자입니다. 맞아요. 그랬죠? 어? 아 근데 의외로 네. 의외로 자기랑 많이 잘 통하고 좀 편한 남자. 그래서 재미가 있어요. 수 있어요. 어 지금 의외로 공파 씨와 주둥이 씨가 네. 선상이 좀 올랐는데. 네. 쫀득 씨 재치 씨가 안 섭섭하세요? 저 하나도 안 섭섭하죠. 신나는데요 지금? 예 존나 신나는데요 지금. 근데 저는 그냥 공파 씨께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네네. 공파 씨가 사실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과 되게 연을 가지면서 컨텐츠 많이 했어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슬슬 한 번쯤은 살짝 정착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정시를 하나 구해놓고 일단은 뭐 은별이의 그럼 자료 한번 제공해봐야 될까요? 오 자료 조사까지. 그 2021년 10월 12일 날에 업로드가 됐던 은별이의 10만 구독자 기념 첫 Q&A 제 이상형은요 흠흠 영상에 이제 네. 은별씨가 본인 이상형을 말하는 부분에서 야망있고 진취적인 성향있고 계획성 있는 남자라고 이야기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장 내일도 뭘 먹을지 무슨 방송을 할지 계획이 하나도 없지만 우리 쫀득씨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아니요 군대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 계획 없이 군대를 올라갈 건데요. 그리고 쫀득 형은 방송 계획을 한 달씩 짜요. 그 방송인 중에 몇 안에는 극극극극극 제이예요. 굉장히 은별이 이상형이 계획이 짜 있는 남자에 좀 약간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저 죄송한데 은별 씨 눈깔 똑바로 뜨세요 진짜로. 진짜 찌릅니다 진짜로.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아 화가 나가지고. 예예. 반박이나 이런 아 죄송합니다 예. 논리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토론을 해야 되나요? 아니 논리적으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요 이게? 오늘 주제가 은별이 피약인가요? 은별이가 왜 이쁜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인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다면 저는 이쁘다는 걸 좀 반대하는 편입니다. 왜냐? 좀 이제 이쁘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얼굴뿐만 아니라 뭐 평상시 하는 행동 그다음에 이제 뭐 말이나 이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죠. 네. 이 새끼 입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 얼굴은 이쁘다. 아 얼굴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나쁘진 않은데. 인정해요. 예. 이건 인정하겠습니다. 얼굴 뭐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하는 행동이 그거를 다 잡아먹는다. 근데 잠시만요. 주둥이 씨. 은별이 얼굴 예뻐요? 아 나빠요. 저도 저는 되게 굉장히 싫어요. 꼬리자 이렇게 편리하게 생겼어. 아 그래요? 이게 지금 대화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서로 지금 긴장하고 싸우고 있는데 쫀득 씨가 악수를 든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 저희 이거 서로 협의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 단독방에 컨텐츠 하기 전에 너무 억까지 말라매. 예뻐요에서 아니 안 예뻐요가 아니라 나빠요는 씨. 나쁜 얼굴은 씨.
뭐냐? 아니, 분명히 이들 중에서는 그래도 은별 씨에게 어떤 진심을 좀 숨기고 따뜻한 네, 아니 잠깐 감정의 기류가 잠깐만요. 있다고 생각. 아니 3부도 있어요? 아니 그 물어보는 거 마지막 그 마무리가 지금 은별이가 그럼 저희 중에 고르는 거. 그러니까 욕하고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뭐가 됐든 그 일단 고르고 봅시다. 아니 왜 당첨자 발표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의 좀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서 매력을 좀 봤는데 아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은별 씨가 이분과는 뭔가 데이트 콘텐츠도 뭐 한번 좀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세 명 다 친구로 남아야 가장 아름다운 존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콘텐츠니까요. 오해 없이 뽑자면 형도 더 좀 잘 치지 않나. 이 X 이 X 너 인면허 닮았다고 X야 고르지 마 X야 너 인면허 닮았다고 X야 고르지 마 X야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잘 치지?